투명 투표함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투명 투표함.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전부 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로 도입하면 우리는 현재 14,000 투표소가 있습니다. 14,000 투표소. 4,200만 유권자를 몽땅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투표소에 3,000장만 우리가 개표를 하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고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외쳐서 프랑스식 투명투표함을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지금 당장 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만으로도 우리가 국민이 공명선거를 쟁취해내자.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 모습입니다.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함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투표함입니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틀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게 됩니다. 입구의 폭은 이상의 봉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투개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 투표소도 본국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시도가 공정한 투개표를 더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그 효과와 장단점은 충분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을 YTN에서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약간 변조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투표 방식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엉터리 투표 방법, 개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고 악을 쓰며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겨우 그래가지고 겨우 작년 10월에 국회의원 11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일단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패스트트랙이다 뭐 공수처법이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묻혀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권을 지금 현재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처럼 그런 그 기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헌법기관. 이 기관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은 선거 관계 얘기만 나오면 다 꼬리를 감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누가 터치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통절하게 이걸 느낀 것만으로도 이번 4월 15일 운명의 날, 이날이 또 공교롭게 김일성 생일이죠. 지금 현재 원포인트 개헌까지 들락거리고 있는 넘실대는 이 위험한 시국에 우리 온 국민이 통절하게 이걸 가슴에 담아도 그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도 이렇게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그리고 우선 진지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모든 벨소리를 무음이나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시간 관계상 이 발언의 시간을 좀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아까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김철은 대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설계 분야를 박사이시며 또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또 믹시드 시그널 IC 설계 연구를 하시는 우리 윌커슨 벤자민 박사님을 모시고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펜스테이트에서 박사 수료하는 거고요. 인하대학교도 박사 수료하고 지금 현재 아직 박사 과정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전자공학과에 40몇 년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CPU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이 레벨 랭귀지서부터 로우 레벨 랭귀지, 머신 랭귀지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알. 짧은 거요?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전자 투표하면 저기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로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그 화웨이 장비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백도어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사람들이 여러 컴퓨터를 쓸 때 다른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좀비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걸로 다 그 디도스도 만들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나간 것에 만약에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인데 사실 그것을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짠 사람이 임의로 넣어놨다면 못 막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멍청한 기계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것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서 입력해서 쓰는 건데, 보통 그렇게 썼을 때 그 버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버그가 나와서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경우에는 결과가 눈에서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를 슬쩍 바꿔놔도 아무도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프트웨어 짠 사람이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백도어에다가 그 화웨이 장비 같은 데서 지금 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 쓰는 화웨이가 미국에 못 들어가느냐면 백도어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빼가지고 중국에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거 누가 안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컴퓨터로 다 정리할 필요가 저희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나온 것을 바로 거기서 개폐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온 결과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하면 될 거지 굳이 그걸 전자식으로 해서 자동화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발급 시스템을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나오는 번호와 내가 그 투표한 사람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라고 하는데 QR코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한 번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코드 같은 경우는 그 몇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만은 QR코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미대로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스캔을 했다고 하면 이게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어떤 사람한테 돈 주고 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실제적으로 뭐 QR코드가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다 하는 것도 거기에도 백도어에다가 그 어떻게 뭐를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정상 프로그램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이러스처럼 임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으면 그건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할 때 이런 전자식이 좋을 것 같지만은 컴퓨터 공학자로서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지 않나요?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공개하라니까 공개 못하겠다고 이따 김진희 대표께서 발언하실 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